약속의 땅 통영에서 열리고 있는 한산대첩기 16강 경기에서 안동과학대학교와 칼빈대학교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 이충원 골키퍼 윤재웅, 주재근 캡틴 이우진, 강태민 이현승, 안록기 조원빈, 이동규, 이덕영, 박태빈 선수가 선발 라인. 칼빈대학교 선수들 역시 굉장히 또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다니엘 골키퍼, 김영인, 서성욱, 이승민, 송지환, 정찬혁, 박우현, 고재현, 송승환, 이호준 그리고 김하준 선수 자리를 잡았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16강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안동고학대학교, 오른쪽에 칼빈대학교가 자리하겠습니다. 선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김하준, 송승환 접고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넘깁니다. 서성욱! 네, 왼발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서성욱 선수도 오늘 공을 상당히 많이 만지면서 슈팅까지 한번 가져가 봤고요. 송승환이 주고 서성욱의 슈팅까지 이충원 골키퍼 가슴팍에 안겼습니다. 그만큼 칼빈대학교가 스스로의 공소유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높게 붙입니다. 헤더! 자, 지금도 이승민 선수가 박스 한가운데에서 완벽한 프리 헤더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점프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김영인의 정확한 크로스. 주재근 뒤에서 뛰었거든요. 야, 이승민의 멀지않게 좋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민, 자, 잘 넘겼고요. 오른발! 오호! 정면입니다! 송지환이 지치 않고 오른발로 때린 것이 이충원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자, 이승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정교하게 여기서 송지환을 찾고요. 송지환은 수비가 저렇게 많았는데 그 사이 공간을 봤습니다. 중원 지역 앞으로 밀어줍니다. 전달이 됐고요. 오른발 직접 강태민! 골대 넘어갑니다. 자, 안동과학대학교 선수들이 공격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진 않습니다만, 또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 있진 못합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공간이 열렸을 때 슈팅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자, 안동과학대학교도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수 있어. 강태민이에요. 살짝 내줬고요. 열립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조원빈! 점유율과 득점 가능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먼저 득점 기록하는 쪽 안동과학대입니다. 스코어 1대0! 자,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의 이 전방 압박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공을 끌어내고 간결한 연계를 통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냈던 안동과학대학교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죠. 살짝 내줬고 열리자마자 오른발 슈팅. 아하, 지금은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갑니다. 자, 지금은 이 블락은 천금같은 블락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블락을 해내고 조원빈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칼빈대학교와 안동과학대학교의 한산대첩기 16강 경기. 아, 많은 시간 칼빈대학교가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칼빈대학교, 오른쪽에 안동과학대학교입니다. 었고요.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왼쪽에서 칼빈대의 공격, 직접 슈팅! 오호! 정면입니다! 자, 칼빈대학교의 왼쪽 측면에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템포도 지체하지 않고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대신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바로 안쪽을 노리는 킥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이 정찬혁의 왼발을 통해서 유효 슈팅을 이우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오른쪽 넓은 지역. 자, 얼리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높은 궤적입니다. 골키퍼! 이충원 잡아냅니다. 아, 이충원 골키퍼가 후반전에도 뭐 든든합니다. 역시나 또 191의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궤적의 크로스가 올라온다면 이충원 선수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랜만 후반전 빌드업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자,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이승민! 이승민! 이걸 놓칩니다! 아하! 지금의 장면은 본인에게도 잔상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정찬혁의 왼발 크로스, 반대편에서 이승민에게 공이 전달이 됐는데 아하, 안타깝네요. 자,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서성욱이 왼발로 붙여봅니다. 가운데! 그대로 골대를 넘어갑니다. 자, 이승민 선수가 사실 전반전에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완전히 오픈 찬스에서 프리헤더 가져갔던 것이 떴고요. 지금도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었거든요. 조성우가 짧게 받으러 와줬고요. 자, 조성우 붙입니다. 높게 가운데 쪽 받아놓고 슈팅 정면입니다. 자, 완벽한 찬스가 날아갔고요. 다시 한번 이승민 더블리스 헤더. 와! 이충원이 연속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칼빈 대학교가 아쉬움을 삼킵니다. 여기서의 세컨폴 상황인데, 아, 이호준이거든요. 또 이호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선 김하준의 헤더. 오늘 경기 조성우 직접 갈 수 있을지. 오른발! 이번에도 정면입니다. 아, 조성우의 계속되는 시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충원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군요. 왼쪽에서 정찬혁이 길게 던져봅니다. 자,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죠. 잡아냈고요. 돌면서 슈팅 가운데 쪽 있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지훈이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1대1. 칼빈대학교가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답답했던 90분의 갈증을 한 번에 쏟아내는 하지훈의 멋진 마무리. 박스 안쪽에서 침착한 컨트롤 이후에 비어있는 경로로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아, 지금 자, 정신없었던 후반전 추가시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안동과학대와 칼빈대학교 90분간의 치열한 승부로는 8강 진출 티켓의 주인공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치열했던 오늘 경기 좀 되짚어보자면 얘도 잘해야 될 텐데요. 2연승 깔아차면서 성공시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던 2연승. 자, 승부차기에서 정지만 오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고대 옆금으로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윤지영이 출발합니다. 낮게! 자, 그리고 고재현 망설임 없이 출발합니다. 고재현도 막힙니다. 이충원이 살짝 찍어 올리 정찬혁이 이겨낼 수 있을지. 정찬혁 왼발. 주재근 도움닫기 짧게 하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승민 고민 없이 출발합니다. 네, 이승민. 유준혁 바람을 뚫고 들어갑니다. 승부차기 승부 끝에 안동과학대학교가 칼빈대를 무너뜨립니다. 자, 좀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승부고요. 칼빈대학교가 워낙